학금 받고 뭐 이래가지고 어렵게 해가지고 4년을 졸업한 거요. 정말 너무 대단하십니다. 사장님한테 정말, 아우, 정말 대단하시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했는데, 그리고 나서 내가 제일 처음에 간 곳이, 그건 뭐 이게 어려운데, 중학교 하고 싶지 말았어야 되는데, 월중 고대라는 게 있어가지고, 예. 나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내가 한다고 초등 3학년 때 내가 약속을, 내 자신한테 약속을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고등학교, 대학교 그거를 내가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내가 나를 갖다가 그 자극을 주면서 있었던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대단하십니다, 진짜. 그래도 내가 요사이 젊은 사람들한테도 하고 싶은 거는 네. 자기가 변하지 않을, 자기가 꼭 지킬 수 있는 네. 자기 비전을 가능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데 그것을 만들어서 거기서 도전해 나가는 네. 그런 정신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자기가 500m 올라가려고 하면 500m가 안 되면 400m, 400m, 300m라도 올라가는 거고, 네. 그런 것이 없으면은 그냥 저 물가에서 저 산자락 물가에서 놀다가 집에 들어가는 계기다. 네. 그래서 나는 그것이 초등학교 3학년 때 만드는 우울증 때문에 대학교까지를 내가 마치게 된 거예요. 네, 회장님 말씀 들으니까 김영삼 대통령님께서 중학교 때부터 책상에 대통령이라고 적어두고 공부를 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는데 그게 생각이 납니다. 그분이 그랬잖아요. 미래의 대통령 김영삼 네, 그랬었거든요. 그 부분이 정말 회장님하고 오버랩되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이제 그 나름대로 이제 중학교 때 이제 그때부터 정치를 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그 역경을 이기면서 군사혁명 역경 이런 모든 역경을 이기는 대통령까지 했던 분이고, 네. 나는 그런 것보다는 우선 1차적으로 월중 고대를 졸업한다 하는 그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예.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갈수 없는 거를 네. 어려움을 쓰고 내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갔던 거요. 네네. 아우, 정말. 그냥 졸업하고 나서 네. 제일 처음에 내가 졸업하고 그때 이제 처음에 들어가는 회사가 대한석유공사라고 국영 기업이 있었어요. 네. 지금 SK 정유인가 그거일 거요. 예. 대한석유공사가 있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있으니까 거기는 화학공학과 나온 사람들이 주가 되지 기계과가 주가 아니더라고요. 들어가서 보니까. 예.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이제 선배들한테 내가 여기서 열심히 하면은 내가 어디까지 승진할 수 있습니까? 물으니까 너는 기계과를 나왔기 때문에 여기 있으면은 잘하면은 부장 아니면 이사까지는 갈지 몰라도 더 이상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이제 다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이제 문의하고 막 이래가지고 아니 내가 기업에 들어왔으니까 나는 사장을 해야 된다. 예. 월중 고대를 하고 나서 그 다음 목표 내가 사장인데 이거 정말 그리고 나 대단하십니다. 부장밖에 안 하면 나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내가 옮긴 회사가 내가 삼성이었어요. 예. 삼성에 가가지고 하다가 삼성에서는 이제 우리 동기들만 이제 같은 수준의 속도로 이제 이사까지 상무까지는 승진을 했어요. 네. 그래 하다가 승진을 하고 그 다음에 IMF를 98년 7월 97년 11월에 IMF를 맞았었는데 네. 그래가지고 98년 초에 올보를 팔게 된다고 해외 기업에 판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해외 기업 판는데 거기 내가 비밀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제 기술도 알고 관리도 알고 이런데 내가 대표자로서 제일 적임자라고 그 당시에 그룹 회장이라든지 사장이 나를 같이 지명해가지고 네. 그거를 1월부터 5월까지 그 업무를 계속했었어요. 네. 본업도 하고. 네. 그래가지고 7월 1일부로 볼보가 된 거예요. 네네. 98년 7월 1일부로. 네. 그래 볼보가 되고 나니까
이제 볼보는 외국 기업이잖아. 미국 예. 글로벌 기업인데 네. 거기 가니까 거기는 전문성하고 어학이 돼야 그 회사를 근무하지. 전문성이 또 어학이 안 되면 또안 되거든. 어학이 돼야 이제 경영청은 경영자들하고 대화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언론하고 대화를 했는데,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도 많이 어학이 안 돼서 볼보를 떠난 사람도 많았을 수도 있어. 삼성에서 넘어가는 임원이 11명이었었는데, 네. 3년이 지나고 나니까 7명이 떠나고 네. 남는 게 4명이 남았어요. 그 다음에 6년이 지나고 나니까 2명 남고, 그래가지고 7년이 되니까 내 혼자 남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했는 게, 내가 13년 돼서 전체 볼보에 20년을 볼보에 근무하고, 예. 정확하게는 10년 반 정도 돼요. 네네. 2017년 말까지 했으니까. 그리고 19년 반을 전반부는, 10년은 부사장을 하고, 예. 19년 반은 아시아 사장을 해서, 그리고 이제 볼보에 경영을 하고, 네. 그다음에 내가 2017년 말, 한국 나이로 70살 말에, 예. 71살 되면서 내가 이제 회사를 떠났죠. 아, 네. 아유, 회장님 정말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그 그래도 네. 나는 뭘 했냐면, 사장이 되기 위한, 네. 사장이 되기 위한 내 나름대로 내 자신 자기 개발, 예. 자기 개발하고, 그러니까 나는 기술계통이, 나는 기획과를 나왔기 때문에 네. 공대 말고 사장이 되려면 소양이 되는 게 관리, 그러니까 경영학이 돼야 되고, 네. 그 다음에 또 경영학을 주로 해야 되고, 리더십이 또 강해야 돼요. 네. 사장은 결정을 그때그때 이제 강한 결정을 해야 되고, 리더십이 돼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어학이 돼야 되고, 네. 그 다음에 건강이 돼야 돼요. 건강이 안 되면은 맨날 내가 한 달에 지구를 한 바퀴씩 돌았거든요. 네. 어우. 일주일은 한국, 일주일은 중국, 네. 일주일은 유럽, 그 다음에 마지막 주는 미국. 이래가지고 한 바퀴 돌면은 한 달이 지나가요. 네. 한 달에 한국에는 일주일밖에 안 있었어요. 네. 이런 거를 한 8년을 했어요, 마지막에. 네. 대단하십니다, 그러다가 정말. 집에 생활은 집사람한테 다 맡기고, 네. 나는 그런 데는 도전을 해가지고, 내 목표는 올보의 사장이 돼보는 거였어요. 네, 어우, 근데 회장님, 올보가 정말 너무, 제가 이 순간에 정말 박수 안 드리면 안될것 같습니다. 어우, 정말, 그러면 안 돼요. 어우, 근데 이제 너무너무 그렇게 되면, 대단하십니다. 그럼, 내가 기업에 들어, 내가 기업에 안 들어가고 공무원이 되더라면은, 네. 이제 장관이나 이런 걸 목표로 했을 건데, 네. 기업에 들어왔으니까 나는 기업의 사장이 돼야 된다. 네. 그래가지고 그쪽 공부와 그다음에 리더십과 건강관리로서 네. 그렇게 이제 열심히 하니까, 내가 한 9년 반을 사장을 했으니까, 네. 9년 반 동안 이제 사장을 하고, 이제 2017년 말에 명예롭게 회사를 이제 나왔죠. 네. 어우, 정말 회장님 그거 너무 너무너무 15년 동안 이렇게 가족으로 생각하면서 회장님을 항상 먼발치의 사모님과 같이 뵀는데 정말 이렇게 정말 대단하시고 도전 정신이 있고 목표 의식을 그런데 가지고 인생을 사신 나는 걸 다시 한번 회장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근데 나는 그렇게 회사 다닐 때는 네. 내 앞날이 참 중요했고, 네. 그래서 집에 내 애들은 그때 공부를 못 잘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난 집사람은, 내가 돈만 갖다 주면 집사람이 잘할 줄 알았는데, 나와서 이래 보니까 네. 내 와이프가 구구절절히 얘기한다 보니까 나름대로 애로가 참 많았더라고요. 그래, 아무리 그래도 애들이 뭐 자기가 원한 대로 안 되면 짜증도 내고 뭐도 그거를 갖다가 나한테 얘기 안 하고 무마시킨다고 네. 참 고생이 많았더라고요. 아유, 그래서 정말 그걸 사모님도 회장님 때문에 독수공방하면서 고생을, 자식들 키우느라고 고생을 정말 너무 많이 하셨네요. 우리 자식들은 중학교 전반은 다 떠났거든요. 네. 특수고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네.
공학고등학교를 갔거든요. 네. 그래서 좀 끊었기 때문에 와이프는 혼자 있으면서 저 딸내 집에서 외손자 봐주고 심심 외손자 보러 가고 자기 혼자 참 그런 저 말못 나한테 얘기하지 못했는 네. 그런 얘기들이 지금 엄청 하거든요. 네. 하면서 나한테 보상해 내라고. 보상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회장님. 아, 지금은 그건 뭐 경제적인 보상이 아니고 저 심적인 보상을 내놔라는 거요. 예예. 그래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그런데 거기서 내가 젊은 사람들한테 좀 얘기를 하고 싶다면은. 네, 회장님. 내가 처음에 목표를 세웠던 거는 월중 고대가 되어서 대학까지 졸업한 거였고. 네. 그 다음에 기업에 가서 석유공사 처음에 가가지고 회사를 옮길 때 내가 왜 옮겼느냐. 기업에 들어왔으면 나는 기업의 최고인 사장을 해야 된다. 네. 그리고 사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전공 분야를 찾아가야 된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전공 분야를 찾아가서 사장이 되려면은 내 전공 분야가 아닌 그 다음에 일반 분야의 관리에 대한 일가견을 가져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외국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어학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아무리 거기에 대해도 건강이 뒷받쳐 주지 않으면은 내가 네. 회사에 근무를 못하니까, 네. 이거를 해야 된다 해서 그 건강관리하면은 오늘까지도 지금도 아침 저녁으로 하고 있어요. 그 건강관리 운동은. 네네, 회장님.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거를 가지고, 리더, 건강관리, 리더십, 어학, 그 다음에 관리 능력. 이게 네 가지를 키워드를 두고서, 네. 그거를 후배들 찾고, 동료들 찾고, 이래가지고, 그거를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요. 네. 그래, 한 결과가, 결국은 나한테 그 기회가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 몸으로, 마음속으로, 그걸 내가 사장한다고 누구한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부모님 회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외국계 회사인데. 네. 그런데 그거를 내가 이제 아시아 사장까지 하게, 한국 사장 겸 아시아 사장이었거든요. 네네. 아유, 정말 너무 대단하십니다. 여기까지 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데. 네. 이제 키워드는 목표를 세우고 도전을 하고. 네. 그 도전을 하더라도 거기에 그 소양을 갖춘 후에 갖춰가면서 도전을 해야 기회가 오지. 아무리 네. 기회가 오더라도 네. 내가 자질이 부족해서 안 되는 거고. 네. 그다음 내가 능력이 부족, 그다음 저 어학이 부족해서 안 되는 거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 사박자가 잘 맞아가지고 나한테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것 같아요. 네네, 회장님 이 부분에서. 다른 거는 저희들이 이제 회장님 말씀 듣고 계속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면서 도전하면 되는데, 어학 부분은 어떻게 회장님이 해결하셨는지, 정말 그 부분이 너무나 그 시청자들이 궁금해 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내가 이제, 그 어학 부분이 내가 이제 조중동 있잖아요. 네.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그 다음에, 지금 뭡니까? 매일경제, 한국경제 이 5대 일간지에 네. 한 50편 이상의 내 기사가 적게는 뭐 손바닥만큼 나가지만 큰 거는 거의 반 페이지 이상이 나갔거든요. 네. 내 기사가. 네네, 회장님. 그리고 기사가 나갈 때 그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 동아일보인가 조선일보인가 모르겠는데 네. 내가 그런 얘기를 좀 했더니 그 어학 공부를 어떻게 했느냐 네. 해가지고 그것이 하는 취재였어요. 취재 기사가 돼가 기사가 나갔어요. 네네. 근데 그 기사가 나갔는데 그 기사가 나가고 나서 젊은 사람들이 내 방식의 공부를 한다는 얘기들이 네. 그 신문에 좀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네네. 나는 어떻게 볼보가 된 게 98년 7월인데 99년도 좀 넘어서 네. 사람들이 영어 때문에 전부 다 힘들어할 때 네.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당시에 아이고 나가서 저 낚시 바닷가에 가서 낚시를 하더라도
올부에서 영어한다고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낫겠다. 네. 그래가지고 모두 임원들을 사표하려고 나갈 때 네. 나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야, 바다 가서 고기하고 나하고 약속도 안 했는데, 그 낚싯대를 바닷물에 띄워놓고 그 하루 종일 쟤 죽을 저 우리 앉아서 그 고기가 문어 그 미끼라 그러잖아요. 그걸 네네. 가지고 고기가 문어 팽 내려가잖아요. 예. 그 뭐라 그러지, 뭐 그거 보고 있는 찌찌찌. 것보다는, 낚시 그거 용품 찌. 예, 그래, 그것보다는 영어 공부를 하는 게 이게 나는 편할 거다. 네. 그지? 영어는 그냥 뭐책 봐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네. 국제회의도 해야 되고, 전화도 해야 되고, 레포트도 해야 되고, 영어로 발표도 해야 되고, 전부 해야 돼. 내가 상대하는 건 전부 외국인이었거든. 한국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네. 한국 사람은 내가 일하라고 동료하고 야단치고 도와주는 게 한국 사람이고, 네. 대등한데 일하는 사람은 95% 이상이 외국 사람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외국 사람하고는 영어가 아니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영어 공부를 해보니까, 내가 75년도에 졸업했는데 98년 됐으니까 85년, 95년 하고 20몇 년이 흘러간 거예요, 네. 졸업하고. 삼성 때는 일어가 중요한 거지 영어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때 반도체하고 이제 전자부에서는 뭘 했냐면은, 삼성의 소니, 그다음 주로 소니하고 해가지고 네. 일본 기술을 배우자, 일본을 이기자, 그럼 일어를 우리가 엄청 했거든요. 예. 그래, 볼모되고 난 일어는 아무 필요도 없고 한국말도 너끼리 하고 우리한테는 영어만 해라 그랬거든요. 네. 영어 공부를 시작한 게, 내가 처음에 한게 중학교 영어책을, 네. 3학년 영어책을, 영어책을 그때 우리 저 진려가 중학교 3학년에 고등학교 들어간 애가 있었는데, 네. 중학교 3학년 책을 갖다가 그걸 가지고 깡그리 외웠어요. 중학교 3학년 영어책을. 네. 그리고 외우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책까지도 외웠고. 그러니까 영어책을 외우니까 문장 만드는 거는 좀 쉬운데, 도움이 되는데, 네. 이거 저 사장들하고 대화하는 데는 그런 말들은 한 개도 없는 거예요. 네. 그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뭐그 가는 애들이 활동 띵겨주고 주가 되는 거지. 네. 그뭐 경영 수지가 어떻고, 그 다음에 품질이 어떻고, 경영 전략이 어떻고, 판매 전략이 어떻고, 이런 거 하고는 그 단어 하나도 안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그 당시 내가 데리고 있던 사람 중에 미국 사람이 관리 담당 상무가 있었어요, 네. 우리 공장에. 그래, 내그 친구한테, 야, 영어 공부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 지금 내현 위치에서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 하고 물으니까, 예. 이 양반이 미국에 출장 갔다 오면서 책을 나한테 한 350페이지 된 책을 하나 사가지고 왔어요. 네. 그래 보니까 그는 회의할 때 쓰는 말, 그 다음 일반 회의할 때 쓰는 말, 경영 회의할 때 쓰는 말, 품질할 때 쓰는, 이런 기업 경영에 관련되는 그런 책인데, 네. 대화하는 그 당시 신용어 같은 이런 게 잔뜩 들은 책이 있었어요. 네. 그래, 그 책을 가지고 이거 보니까 그것만 하면은 좀될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책을 가지고 영어를, 내가 알고 싶은 걸, 외우고 싶은 거는 전부 다 써고 노트에다가 정리를 했어요, 그거를. 네.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그거를 주야로 외우는 예. 거예요. 그거를 예. 외우고 그 사람하고 얘기하고 외우고 지금. 그래가지고 한게 영어책을 내가 한 25권 정도는 내가 깊이 반복 복습을 한 거예요. 네. 하면서 한 7, 8년을 그 고생을 하니까, 네. 이제 인간적으로 이제 대화가 이제 좀 부담 없이 할수 있더라고요. 네. 아우, 정말 영어를 극복하셨네. 정말 그래가지고 대단하십니다, 정말. 쭉 했는데, 그 지금도 그 서브노트 된 것들이 두꺼운 노트가, 네. 지금 4권, 4권 하나 둘한 4권쯤 되네요. 네, 회장님의
해당님의 보물단지네, 그게. 그렇지. 그거를 오면서 지금도 그걸 가지고 네. 지금 내가 필요 없어요. 없지만은 옛날에 내가 공부했던 게 아까우니까 예. 그걸 지금도 내가 좀 그걸 가지고 지금도 내가 저 집에 있을 때는 공부를 하고 있어요. 네네. 회장님, 지금 이 시점에서 회장님 말씀을 이제 끊어서 죄송한데, 회장님의 70세 이후에 회장님의 인생, 100세까지 그거 회장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삶은 어떤 삶이십니까? 아, 나는 이제 삶은 네. 우리 내 자식들이 전부 40대거든요. 네. 40대 중반이기 때문에 내 자식들이 그 자기 앞날을 개척해 나가는데 네. 방해가 안 돼야 된다. 뭐 경제적으로는 네. 전혀 뭐 그런 거 없지만은 내 방해되는 건 나나 우리 집사람이 네.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은 네. 자기가 일을 못하고 있다가 서울서 내려와야 하고 대전서 내려와야 되고 뭐 이래가지고 우리를 그한일한 달에 한두 번씩은 내려와야 될거 아닙니까? 그때 그렇게 네. 되면은 네. 그래 되면 경제적으로는 우리가 해결한다고 손치더라도 네. 그래 되면은 시간을 뺏기잖아요. 네네. 부모님 그병 수발 때문에 네. 그러면은 자기 일을 추진해 나가는데 굉장히 그게 방해 저해 요인이죠, 그죠? 네네. 힘들다는 거는 그거를 하지 말자. 네. 그래서 그걸 안 하려면은 우리가 건강 관리를 잘해 가지고 네. 자식들이 부모 때문에 시간 뺏기는 건 하지 말자. 네. 이래서 건강 관리를 최우선으로 지금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기업 다닐 때는 43년을 기업을 다녔었는데 네. 43년 동안 직장에 올인하면서 내가 외국에는 많이 가봐도 한국에는 내가 별로 가본 데가 없어요. 네. 한국에는 우리 사람 표현 빌리면은 저 우리 고향에 산소 가는 게 내가 휴일한 거지 딴 데는 안 갔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명소들 있잖아요. 예. 특히 내가 하는 거는 서당 서원이라 그러죠. 네. 서원 같은데, 그다음에 향교 같은데, 네. 그다음에 또 유명한 저 옛날 선비 고향 마을들, 예를 들면은 저 안동에 가면 하회 유실이 사는 하회 마을이 있어요. 네. 그 하회 유실인데 거긴 가면 옛날부터 전통 마을이거든요. 이런 데 가서 옛날에 그 할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할아버지가 생각하시던 것도 생각하면서 그런 데도 한번 가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서원은 가보면은 서원이라고 하는 거는 유명한 그 당시 한학자들을 기리기 위해서 후학들이 만들어준 그 예를 들면 요사이 같으면 학교예요. 네. 사립학교 같은 건. 그런데도 많이 이제 가보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가보면 이제 명소들 중에서 유명한 절 같은 데도 내가 가끔 가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산 같은 유명한 산에도 이런 데를 집사람하고 같이 네. 이제 여행 겸 다니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친척들도 이제 좀 어떻게 사는지도 좀 보고 네. 도와주고 있으면 도와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조상님들의 우리 내 직계 위에 조상님들이 이제 산소라든지 집이라든지 이런 것도 내가 이제 남의 가문에 못지않게 네. 새로 이제 담당도 하고, 그다음에 저손볼 때는 손도 보고, 그다음에 무너지려고 하는 건안 무너지게 이제 축도 만들고 이런 것도 이제 내가 많이 하고 있죠. 그런 네네. 거 하면서 내그 돈도 또 내가 그돈 벌어놓은 돈 그런 데다 쓰니까 네. 와이프가 내 옷은 사면은 야단치면서 조상님 돌아가신 조상님 삼손은 하는 거는 몇 억을 써도 그냥 눈깜짝할 그런 거 갖다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다 갖다 쓴다고 이제 불평을 가끔 해요. 네. 그래 하지만 나는 그거는 계속 열심히 내 나름대로 하려고 노력하고 이제 그런 거 하다 보면은 네. 세월이
벌써 내가 직장을 그만둔 지 4년 반이 됐거든요. 아유, 벌써 그렇게 됐네요. 4년, 내가 지금 75인데, 그래, 안 70이 보이십니다, 그만둔 회장님. 지가. 회장님, 저는 한65 정도. 회장님, 퇴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퇴임 라운딩을 저와 같이 했었는데, 그래서 65, 이쪽 저쪽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벌써 이렇게 회장님 연세가 이렇게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네. 내가 이제 주로 하면서 대신에 다른 기업에서 나와서 뭐좀 경영 자문을 해달라, 고문을 해달라, 뭐 회사를 맡아달라, 뭐 별 얘기들이 있던데 그건 전부 다 끊었어요. 나는 이제 직장 생활은 그만한다. 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시간 되는 대로 이제 골프를 쳐야 되는데 네. 내가 취미 중 하나가 골프인데. 네. 음악 원하니까 골프팀 만들기가 참 어려워요. 네. 부킹도 어려운 게팀 만드는 거거든요. 네. 내 시간도 맞춰야 되고, 그 사람 시간도 맞춰야 되고, 건강도 따라줘야 되고, 돈도 따라줘야 되고,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창원에서 이제 교편 잡고 있는 우리 막내딸이 창원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이제 부곡에 회원권을 사라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부고 회원권 사가지고 그래 집사람하고 우리 딸하고 나하고 셋이 네. 프리백 골프를 그 부고에서 종종 쳐요. 네. 아이고, 잘 됐네요. 다시는 좀갈데 없다고요. 이제 네. 그래 하고 물론 뭐 친구들하고도 이제 지금도 아직도 친구들이 여기 이 지역에 그냥 오래 있었으니까 한 40여 년 가까이 40년? 한 37, 8년을 창원에 살았거든요. 네. 네. 살았기 때문에 창원에서 사는 사람들이 내 친구가 많아요. 사회 친구가. 네. 그래서 운동하고 그러면 서울보다 지금 창원이 더 나한테 편해요. 네. 그래서 내가 지금 마산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네. 나중에 이제 병원이 가까이 필요할 때는 그때는 이제 서울 집으로 올라가야죠. 네. 네. 지금 회장님, 창원에서. 회장님, 그 전반적인 회장님 그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정말 외람되지만, 저도 이제 57이라는 나이밖에 안 되지만, 제가 회장님께 제안해 드릴 수 있는 거는, 미국의 김성호 회장님이라고 계시거든요. 그분은 대학을 졸업하고,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무일푼에서 지금 현재, 도시락 파는 것으로, 김밥 파는 CEO 해가지고 책도 나와 있는데, 회장님 뒤에 오시면 제가 책을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그 김성호 회장님이 이제 천억 재벌이 되어가지고, 지금은 사장을 가리키는 사장 이래가지고, 미국으로 사람들이 김성호 회장님한테 배우러 가기도 하고, 또 김성호 회장님이 또 대학교에 강단에 서서 사장을 가르치는 사장으로서 또 강의도 하시고 그러시거든요. 그래, 제이 시점에 회장님은 정말 시골에서 정말 고등학교 학비가 없는 그 어려움을 딛고 볼보 아시아 회장 그리고 한국 회장까지 정말 완전 꼭대기에 하늘 꼭대기에 서신 분으로서 회장을 가리키는 회장으로서 그거 여력이 되실 때까지 조언을 해주신다면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더큰 발전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역시 뭐 기회가 되면은 네. 그분하고 대담하고 하는 거는 네. 그런 건 기업이기 때문에 네. 나하고 같이 얘기하면 기업 관계에 대해서 기업 운영이라든지 기업 운영에서 애로 사항이라든지 그 사람은 오너입니까? 아니면은 전문 경영인입니까? 그러니까 많은 실패를 신문사도 하고 식품회사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전부 다다 실패했는데 어떤 아니, 도시락 자신이 직접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도시락 회사를 도시락 김밥을 만드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아니, 글쎄, 그런 걸 하셨는데, 네. 저 자본금으로 자기가 되는 거예요, 자본금이 없는 상태에서 할부로
할부로 그 김밥 이제 납부하는 그분하고 다이렉트로 그 협약을 해서 당장 돈이 없지만 일부분은 돈이 이제 지불이 됐겠지만 나머지 부분 없는 부분은 이제 사업을 해서 이렇게 달달이 언제까지 갖겠다라고 계약을 하고 그걸 다 인수를 하셔가지고 정말 얼마 안 내는 자금으로 정말 예를 든다면 한 1억밖에 없는데 10억이라는 그 오다를 따가지고 이제 짧은 기간에 많은 아이디어를 내고 또 사모님하고 그분하고 처음에는 두 분이서 하다가 이제 장사가 어느 정도 되면 그 기술을 다른 가맹점을 모집해가지고 점포를 쭉쭉쭉 늘려나가가지고 미국 전역을 다 장악한 회장님이시거든요. 김성호 회장님이신데 책도 한네권 정도 냈거든요. 회장님께 제가 네권 정도 책을 사서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시면 이분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제 생각에는 회장님도 김성호 회장님 못지않게 정말 대단한 도전 정신으로 살아가신 분이기 때문에 회장님이 그냥 79반이셔도 그냥 이렇게 운동하고 집에 계시고 사모님하고 이렇게 여가도 보내면서 또 정말 멘토로서 필요한 누군가 기업체 사장님은 더좀큰 회사로 키우기 위해서 회장님의 그 지혜, 역량, 리더십, 시스템 이런 걸꼭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회장님 그런 부분도 조금 생각하시면서 여생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조금 말씀인데 제가 딱 들어보니 그분은 네. 김성호 회장님은 그분은 보니까 네. 전문 경영인으로 하는 게 아니고 네. 그분은 오너로서 그 사업을 했네요. 그러면은 저하고 접근하는 방법이 네. 조금은 틀릴 건데 근데 대화는 할수 있을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회장님의 회장님은 엄청난 노하우를 이 몸에 다 지니고 내재되어 있으시잖아요. 그것을 회장님 혼자만의 그 몸이 아니고 우리 한국의 기업체 사장님들에게 그 노하우를 좀 이렇게 전수해 주시면 엄청난 그 대한민국의 발전에 이바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짧은 소견이지만 생각이 들어서 회장님께 한번 제안해 봅니다. 그런 것보다도 지금 기업을 하는 분들하고 사실은 그 전국경제인연합회라고 있거든요. 네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내가 거기에 강사도 몇 년을 했어요. 아, 그러셨습니까, 회장님? 예전에 강사를 하고 그 인기 강사 순위에 네. 하이벨에 제가 그때 이름이 들어갔었거든요. 네네. 그런 것도 했던데, 지금은 이제, 그걸 내가 해보면서 느낀 점이 뭐냐. 네. 오너 경영자들은 자기 생각하고 틀리면 굉장히 배척을 많이 해요. 네.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는 조금 내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네. 그래서 어떤 형태든 뭐, 그냥 부담 없이 네. 서로가 대화하고 가질 건 가지고, 네. 내가 얘기하는 게다 맞는 것도 아니고, 다 틀리는 것도 아니고, 네. 또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게다 옳은 것도 아니고, 다 맞는 것도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은 서로가 선택을 하면서 서로 보완해 나가는 적인 측면에서는 뭐, 서로가 좋은 기회가 안 되겠나, 그리 싶어요. 네네. 회장님,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책 쓰기 코칭과 1인 창업 코칭이라는 걸 이제 부족하지만 하고 있는데, 회장님이 조금이라도 마음이 있으시면, 이제 블로그를 통하든 네이버 카페를 통하든, 회장이 회장을 가르치는, 그 어떤 네이버 카페를
만들고자 하는 마음이, 시간이 가면 또 회장님이 저를 이렇게 가끔 또 통화하고 하면 또 그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으실 거거든요. 그때는 제가 어떻게 그걸 이제 해 나갈 건지 회장님께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거를 글쎄 나는 이제 가능하면은 네. 이제 기회 받던 있는 부분보다는 네. 내가 이 영역을 맡고 있는 부분에다가 이제 주력을 하고 싶고 네. 그다음에 이제 기회가 되면은 네. 뭐 그런 부분 네네. 자연스럽게 조금씩 접근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 싶고 나는 찾아가면서 막 그게 주도적으로 네. 그 참여하고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그 네네네네. 내가 회장님 주도적으로 말씀 충분히 잘 내가 이렇게. 하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분야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분야에 주력을 해가면서 네. 이제 좀 인생도 즐겨가면서 난 그렇게 좀 하고 싶어요. 네네네. 무슨 말씀이신지 압니다.